오늘은 신장병에 좋은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장병은 신장 기능의 이상으로 신장에 생기는 병을 총칭합니다. 신장병은 다종다양하여 이것을 정연하게 분류해서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우선 신장과 요로계의 구조를 살펴보면 신장은 여과와 분비, 재흡수 과정을 통해 소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소변은 요관, 방광, 요도를 거쳐 배출되고 이러한 구조물 중에 손상된 부위 및 손상 기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신장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소변을 누를 때 찌릿한 통증을 느끼거나 잦은 소변 배출,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것, 자면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 소변이 한참 늦게 나오거나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것 등의 소변을 통해서 신장이 이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혹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증상과 검은색의 흑탄뇨, 거품이 심한 담백뇨, 눈과 얼굴, 다리 등이 퉁퉁 부어오르는 증세가 따르기도 합니다. 이런 신장질환 치료의 특효제로 쓰이는 대표적인 약초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무병장수 열매로 잘 알려진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달고 무독하며 차거나 평한 성질로 간과 심폐에 작용합니다. 주요 성분에는 비타민C가 사과 12배이고 파프리카는 53배나 많이 들어있어 이는 현재 높은 생리활성으로 면역력 증진과 각종 성인병을 예방 및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약리작용에는 비만 억제와 시력 향상, 신장 손상 보호 및 신장병증, 항암효과 혈당 및 혈압 강화 작용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구기자 추출물로 중금속과 납중독에 의한 신장 손상에 미치는 연구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기자 전탕액을 음용하였을 때 납에 의해 체중증가량과 식이요율이 현저하게 축소되었으며 신장 조직의 무게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신장에서 산생되는 레닌에 의한 혈액뇨소 질소에 대한 신기능의 손상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독증과 신장독성으로 인한 고혈압과 빈혈이 생기는 것을 막고 소변으로 단백질 배출량을 감소시켜 몸의 붓기도 자연스레 빠지게 됩니다. 참고로 민간에서는 구기자를 꾸준히 차로만 달여 먹었더니 소변 불통과 부종, 고혈압이 모두 사라져 예전에 좋았던 몸을 다시 회복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구기자는 건조된 열매 10에서 20g을 물2L에 넣고 처음에는 센 불로 시작을 하여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약불로 30에서 40분 정도 더 끓여서 식사 전 30분 하루 3씩 나누어 복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당뇨나 위장이 안 좋은 환자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구기자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간혹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설사 증세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방의 감초처럼 각종 만성질환과 여러 합병증 치료에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환기입니다. 환기는 현재 각종 임상과 논문 처방전 등의 실험 자료만 천여 건이 넘을 정도로 방대해서 뛰어난 약효를 지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옛부터서 환기뿌리로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산삼보다 낫다고 해서 거의 만병통치급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먼저 약리실험에서 환기의 탕제를 여러 동물들에게 투입하면 이뇨작용이 강하면서 비교적 지속시간도 길게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환기 추출액은 요도염증이나 요독증, 방광염, 신장결석을 녹이며 체내에 쌓인 중금속을 제거해 배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음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신대학교 환기 추출물 투여는 만성 신손상 흰주의 유전자 변화, 신장 무게, 혈액과 단백뇨 등의 신장 기능 검사 각종 지표에서 모두 이롭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만성 신손상 유발에 의하여 총 546개의 유전자 발현이 증가 또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장 손상으로 인한 혈중번, 혈액요소 질소, 수치를 유의한 수준으로 저하시켰으며 신장의 무게를 유의한 수준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환기 추출물 투여는 만성 신장 손상에 의하여 발생한 신장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대학 실험 내용에는 부종과 혈뇨 및 신장염을 현저히 개선시켰으며 단백뇨증에 대해서는 원래의 수준으로 정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체중은 대조군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오줌인 요단백의 배출을 저하시킴으로써 사구체신염과 신장의 병변이 경감된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환기는 뿌리를 주약재로 쓰고 뿌리를 파내어 물로 깨끗이 씻어 흙과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리고 잔뿌리는 정리한 다음 잘게 썰어 햇볕에 며칠 정도 말린 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황기는 건뿌리 30g과 대추 한 줌에 물 2L를 붓고 중불로 10분 정도 끓인 다음 다시 40분가량을 약불로 줄여서 달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회씩 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국대학교에서는 황기와 구기자 등의 혼합 추출물은 당뇨병성 백내장과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는 황기를 살짝 구워서 쓰면 중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무릎관절과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황기를 술에 담궈서 먹게 되면 유효성분을 그대로 보존하여 그 효과는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황기는 매우 안전한 약재로 여겨지나 인삼처럼 따뜻한 한약재로 체력이 좋으면서 열증이 있으신 분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별 체질에 따라서는 심한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 등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오심과 소화작용에 관련된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점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